너 오늘 내가 왜 보자고 했는지 짐작이 가니? 전혀 짐작이 안 되니? 너 만약 네 아들하고 시아니하고 두 사람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누굴 택하겠니? 당연히 네 아들이겠지. 이혼해라. 어머니, 이혼해. 처음부터 시완이랑 이 문제가 합의되고 동의가 된 일이라면 내가 아무리 부모라도 이런 말 못해. 하지만 시완이도 이 얘기는 전혀 들은 바 없는 얘기라며. 네.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느닷없이 우리 시완이가 네 아들을 키워야 돼? 무슨 죄가 있다고? 그리고 나는 너를 용서할 수가 없어. 넌 어쩜 애가 그렇게 계속 당당해? 내가 너라면 난 고개도 못 들을 것 같은데 넌 어쩜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나는 꿈에도 상상도 못했던 말과 행동을 골라서 해? 어머니, 이혼해. 결혼 전부터 네가 애 딸린 이혼녀인 거 알았으면 나 너하고 시완이하고 절대 결혼 승낙 안 했어. 이혼율이 높네. 1년에 이혼하는 커플이 몇 프로네 해도 나는 그게 먼 나라 얘긴 줄만 알았지.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떡하니 벌어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. 난 진짜 이혼 같은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. 한번 결혼하면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 줄만 알았지. 어머니, 저는 쉽게 생각해서 이혼했던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어쩌자고? 이혼 못하겠다고? 어머니, 어머님도 엄마의 마음 아시잖아요. 평생 맡겠다는 것도 아니고 1년만 데리고 살 거예요, 어머니. 그래, 너 말 한번 잘했어. 너도 어머니 노릇 하고 싶지. 그러니까 혼자 당당하게 이혼하고 애 키우면서 살아. 너처럼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애가 왜 나 같은 시어머니 눈치, 남편 눈치, 시댁 눈치 보면서 살아? 이혼하고 애 데리고 혼자 당당하게 살아. 그리고 니들 혼인신고도 안 돼 있지. 왜? 내가 모르는 줄 알았니?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짐만 가지고 나가면 되잖아. 그렇지? 어머니,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? 넌 느닷없이 애 데리고 데려와서 키우겠다는 애야, 지금. 정말 의외다. 나는 내가 너한테 이혼해 하면 네, 알겠습니다, 어머니. 이렇게 당당하고 쿨하게 대답할 줄 알았어. 어머니, 시현 씨랑 상의해 보겠습니다. 그래, 상의해.